간단하게 말한다 그러면 운의 기운이 올라간다. 머리는 좋아요. 일찍 출세를 할 수 있는 운도 있어요. 하물며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폐가 망신 수도 빨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대가리가 뭐 너무 커버린 거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쵸, 오랜만에 뵙죠. 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신데 그쵸? 너무 오랜만에 뵈요. 선생님께서 저번에 21년 대박나는 띠 이렇게 슬쩍 한번 약간 맛보기식으로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 띠 한 띠 열두 띠를 전부 다 21년 운세에 맞춰서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잘 말씀드려야 되겠네 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쥐띠를 좀 알아볼 건데 네네. 쥐띠를 저번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로 또 뽑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쥐띠분들 이제 좀 어떤 부분이 좀 자세하게 좀 좋을지 한번 알아보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이제 소띠 해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쥐하고 소는요. 우리가 무속에서 이제 사주 팔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말을 할 때 보면 인연의 띠는 이제 쥐띠는 소띠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소띠 해에 쥐가 들어오는 해를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운기 자체가 많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소띠 해에 당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계획적인 일이 바뀌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간단하게 말한다 그러면 운의 기운이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쥐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돌아다니고 먹을 거는 쌓아놓고 재물은 쌓아놓고 낮보다는 밤에 또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면 기운 자체가 아침과 점심에 봤을 때 쥐띠분들은 조금 흰 매가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 가무에 능할 수도 있고 술도 좀 잘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아닌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태어나신 달과 태어나신 날도 사주팔자라는 건 그것도 더 감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꼭 쥐띠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머리는 좋아요. 네. 일찍 출세를 할 수 있는 운도 있어요. 하물며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폐가 망신 수도 빨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대가리가 뭐 너무 커버린 거야. 대가리가 너무 빨리 커버린 거야. 그리고 남들한테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사랑도 좀 이뻐하는 것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면은 좋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인간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쥐가 물에 담그면 안 좋다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하고 맞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좀 마음의 위안을 삼거나 아니면 뭐 종교를 불교를 다니시거나 저희 같은 무속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물에 물가에 있는 뭐 절이나 이런 데 찾아가셔가지고 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저희한테 뭐 의뢰를 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뭐 저희 뭐 용궁 가서 뭐 정성을 드린다 뭐 이런 표현도 쓰겠지만 마음의 위안이 삼고 조금 답답하다 그러면 산보다는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해소를 하고 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 GT분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운세가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 GT분들이 다니던 직장에 나와서 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을 한다. 뭔가 전화위복이 돼서 바뀐다는 개념이 오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개념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GT분들 이 제일 중요한 또 연애, 뭐 결혼 이런 건 좀 어떻게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년에 조금 실패를 경험하시거나 지금 혼자 되셨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싱이라 그러죠. 아니면 아직까지 못 가신 노처녀 노총각들 고 38, 49이 40과 50이 됐을 때가 혼관이 들어오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나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